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1년 동안 노력해 주셔서 행안부가 주관하는 국민 행보 민원실 인증을 받았습니다. 지금부터 3년 동안 인증이 유지될 텐데 그 3년이 아니라 김포시가 존재하는 30년, 300년 그 이상의 행정민원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. 저는 김포시 보건소에서 민간인력 파견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지원나온 간호사입니다. 국민들께서는 검사를 받으러 나오실 때 별도의 준비사항은 필요 없으시고 현장에서 안내를 받으시고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신 다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고 코로나19 검사는 그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안내받으신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. 주변 도시와의 관계 설정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겠다. 서울과 그다음에 인천, 그다음에 한강 건너의 고양, 또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뭐 개성, 강화 이런 인접 도시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김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